안녕하십니까. 무비 트립입니다. 지금부터 약 70일 이후 우리의 영원한 레전드가 될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게 됩니다. 과거 인피니티 워가 끝났을 시점부터 그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약 70일 뒤에 영화관에서 확인해야 될 영화 엔드게임이 현재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공개된 비밀 시사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희는 몇 년과도 같은 이 7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 먼저 보신 분들 진짜 부럽네요. 진짜로 뭐 아무튼 이미 진행된 어벤져스 엔드게이밍 시사회에 참가한 인생 성공하신 분들의 여러 시사회 후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 엔드게임 시사회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비트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사회 반응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해드리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엔 영화가 진행되던 중 영화 사이에 쉬는 시간, 즉 인터미션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인터미션이란 보통 뮤지컬과도 같은 공연 시간이 긴 장르의 공연이 진행될 때 관객들의 휴식을 위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인터미션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영화의 러닝타임이 3시간 또는 3시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소 형제는 이번 작품은 마블의 22편의 영화의 정점을 찍은 영화입니다.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고 감정이 본질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복잡한 이야기들을 풀고 강렬한 감정의 순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분량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러닝타임은 3시간 이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엔드게임의 전편이었던 인피니티 워 자체도 2시간 반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화에 비해 약 30분이라는 시간이 추가된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영화 사이에 존재하는 휴식시간, 즉 인터미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성된 것이죠. 아직까지 확실히 마블 측에서 인터미션을 포함시켜서 영화를 진행시킨다 아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왜 인터미션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진행된 시사회의 여러 반응이 인터미션으로 갈렸기 때문이죠. 뭐 기본적인 시사회 반응 들을 알려드리자면 뭐 예상대로 미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사회에 참여한 여러 행운아 분들은 그냥 보는 내내 미쳤다, 역대 최고의 마블 영화다 등등의 발언을 하며 영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을 한껏 올려주는 그런 결과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갈렸던 부분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길게 설명했던 인터미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영화가 3시간 이상이다 보니 영화 사이에 인터미션은 불가피할 것 같다 라는 의견과 영화 자체의 몰입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터미션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었죠. 뭐 어떻게 되든 개봉을 그냥 좀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인터미션을 빼고 영화 자체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봅시다. 영화상에서 타노스가 딱 전투하려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무기 딱 들고 캡틴한테 달려가는데 캡틴은 옛날에 들던 그 방패 들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영화 인터미션은 20분 휴식시간 갖겠습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좀 빡치잖아요 저희. 뭐 솔직히 어떻게 되든 영화 다 보고 나오면 영화의 그 몰입감에 미쳐서 그냥 야 이번에도 미쳤다 진짜 마블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서 나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미션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솔직히 지금까지 공개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들이 너무 특별한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런 평범한 예고편들만을 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전투씬 하나라도 좀 제대로 있는 그런 예고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좀 제발 좀 그런 거 하나 좀 내주면 안 됩니까 마블 진짜?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인터미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